이번 학술대 마지막 그 세션이 되겠는데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서 이렇게 좀 깜짝 놀랍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도 좀 느낍니다. 오늘 그 음소단위 분할 및 레이블링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겠는데요. 그이 프로그램의 그 기본 개요에 대해서는 이번 학술대회 프로시딩에 보면은 포스터 발표 자료를 우리들이 했었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논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은 발표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은 음성인식기의 내부 음성인식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기에서 음향 모델, 그러니까 스피치하고 폰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모델, 그리고 발음열 생성기, 그러니까 그 인식 어휘, 그 또는 이제 단어가 어떠한 식의 발음으로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해가지고서 그 발음을 이제 자동으로 저희 내부, 요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생성을 하고 그 발음에 이제 사용되는 폰하고 스피치 시그널하고 이제 그 얼라인을 하고 레이블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되겠고 지금 이제 음성인식 기술에서 저희들이 이 내부에 현재 내장을 시켜놓은 거는 한국어 그 낭독체 연속음성이 되겠습니다. 그 낭독체 연속음성을 설명을 해주는 음향 모델과 발음 모델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대화체 그 연속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인의 영어 발음, 한국인의 뭐 외래어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 또 장애인의 음성에 대한 모델, 이런 음성인식 기술들도 역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모델들은 아직 여기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인수 박사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선 지금 이제 배포하는 버전 있는 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 향후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기능을 확충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남인수 박사가 이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저희가 개발한 음소단위 분할 및 레이블링 소프트웨어에 하는 기능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시스템의 구성 내용,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의 그 구성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그 음소 단위 분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음소 전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태스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소 단위 분할, 두 번째는 레이블링입니다. 이거를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최종적으로 네, 이게 첫 번째 음성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음성과 음성에 대한 단어열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는 부분은 이 단어와 음소의 경계, 시간 경계를 자동으로 마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킹된 그 분절 부분의 단어열과 그 음소열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찾아서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레이블링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음성 분석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초기 결과를 이제 자동으로 그 수동으로 이제 세부 조정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그 초기 결과가 있으면은 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단 기본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필요성을 느꼈고요. 일단 그 음소열을 전사를 한다는 거는 수동 전사 방법과 자동 전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전사 방법의 장점만 보시면은 일단 그 작업을 뭐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그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적고, 그다음에 전사 시행 간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동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음향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발음 사전, 그다음에 디코더 이런 부분의 개발 요소들을 개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결합을 위한 초기 비용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 그 뭐 어떤 리소스가 없고 뭐 사용 지식이 없더라도 이 부분을 좀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도구를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음성 전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입력부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는 일단 음성과 음성에 대한 단어 전사열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부에서 그 입력받은 단어열에 대해서 가능한 발음 변이, 발음열을 다중 발음 변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징 추출은 저희가 HTK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부는 그 음향 모델과 발음열, 단어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강제 정렬을 하고 세그먼테이션, 그러니까 음수의 시간 경계와 레이블 정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출력부에서는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서 HTK의 MLF, 그다음에 프라스의 텍스트 그리드 등의 형식으로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발음열 자동 생성은 저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형태소 기반으로 어떤 그 형태소와 그 자소 문맥을 정보로 해서 발음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영어는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CMU 발음 사전의 발음열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학습한 그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에서 음향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 저희 연구실에 이게 자료가 한 120시간 분량의 PBS 음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총 600여 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노폰 단위의 GMM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디코더는 기존에 있는 연속 음성 인식,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연속 음성 인식을 위한 디코더에서 탐색 공간의 구성 과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한을 하도록 강제 정렬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속 음성 데이터 중에서 음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1957문장을 선택해서 수동 전사를 하고 수동 전사 결과와 자동 전사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는 방법은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일단 정답과 자동 정렬 결과의 음소 단위로 이제 이렇게 딱 정렬을 하고요. 정렬된 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과 수동에 전사되는 시간의 합, 그다음에 대치되는 시간의 합, 뭐 삭제되는 시간의 합, 삽입되는 시간의 합, 이거를 워드 에러 레이트 계산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오류를 계산했고요. 세그먼테이션 오류율은 시간의 오버랩이 되는 게 이제 얼마나 어긋나느냐,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레이블링은 어긋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오류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 시간의 합은 9700여 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소 개수의 합은 16만 개 정도. 그래서 세그먼테이션 오류율은 10.5%, 레이블링은 한 12% 정도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19,000 회 중에 레이블링 오류 중에서 대치 오류 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대치 오류 중에서 37.5%는 모음의 혼동, 그 다음에 유음 연쇄에서 초성 유음이 이제 유성음화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삽입 오류에서는 종성 기역 비읍 디귿의 삽입인데 삽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삭제 오류에서는 초성 히읗 탈락이 과다하게 적용이 됐다. 이런 부분에 의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그 비율이 큰데 비해서 음운 현상의 종류가 이렇게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은 많이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탐색 공간의 정답이, 그러니까 어떤 음운 현상을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이제 아예 채택이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변이 생성을 이제 그 개선을 하게 되면 정답으로 맞출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큰 이런 문제라서 향후 발음열 생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빠르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HTK 다운로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과정에서 특징 추출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징 추출에서 HCAPI라는 모듈, HTK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실행 파일과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먼저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음성 파일과 그 음성을 단어 단위로 전산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음성 결과적으로 음성 파일을 스피치 폴더에 복사를 하시고 전사 파일을 데이터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음성 파일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현재는 샘플 사이즈는 16비트, 그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는 16K킬로, 그다음에 모노 채널로 입력된 웨이브나 아니면 헤더가 없는 로 파일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 그 음성 파일의 환경이 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운드 익스체인지 툴킷 같은 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저 형식에 맞출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손실되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kHz로 샘플링된 음성 파일을 16kHz로 이렇게 변환 업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손실이 되니까 그에 의해서 이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할 음성 데이터를 스피치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좀 예를 들어서 음성 파일이 그 잡음 주변 환경의 잡음들이 좀 이렇게 큰 그런 환경에서 녹음이 되었다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잡음 음향 모델이 잡음에 대해서는 이게 좀 취약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뭐 이제 저희는 성인 발화로 학습한 음향 모델인데 어린이들의 뭐 목소리를 프로 이제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성능이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 단위 전사열인데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전사 파일은 데이터 폴더에 트랜스크립트라는 .txt라는 걸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음성의 파일명과 그러니까 한 라인이 파일 하나를 설명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 스페이스 앞에 부분은 음성의 파일명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음성을 이 어떤 단어로 구성이 되는지 단어열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이게 S60K001-SM-2-00001 이게 파일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이게 불교의 성공을 진리의 으뜸으로 떠받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라는 발화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인식 그러니까 강제 정렬할 파일마다 이렇게 각 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데이터의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코딩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UCKR, 그러니까 뭐 UTF-8 같은 8이나 유니코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CKR로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성 인식에서 일단 발음열을 생성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숫자나 영문자, 특수기호 이런 부분은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어열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 숫자나 영문자에 해당하는 한글 표기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어절의 길이는 그 20음절 내외로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폴더의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복사나 아니면 입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트랜스크립트, 두 번째로 HCAPI,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사할 음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윗부분이 디렉토리 폴더의 뭐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전처리에 대한 거고, 이게 강제 인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후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그 수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에서는 만약에 이제 음성 데이터가 로우 형식, 그러니까 로우 파일일 때, 헤더가 없는 로우 파일일 때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창을 열어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가 웨이브 형식일 때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는 이거나 이거를 한 번만 실행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정렬은 일단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실행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아웃풋에 텍스트 그리드라는 폴더에 텍스트 그리드들이 바람마다 이제 쭉 출력이 되고 아웃풋에서 이제 얼라인드 MLF라는 HTK의 형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의 다운로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다음 부분까지 끝에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까지 이제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으신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에는 뭐 지금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라인이 하나의 발화이고 첫 번째 스페이스 앞부분은 파일명, 그 다음은 그 파일의 단어 단위 전사열 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일단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그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선 일단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발음 변이에서 그러니까 이 어절 경계 내지는 어절 내부에서 적용이 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레이블링의 결과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압축을 풀어서 이제 들어가면 스피치에서는 네,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일 구조는 크게 이제 관계가 없고 내부에서 스피치 폴더 내부의 하위 폴더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이게 그 웨이브로 구성이 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폴더에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트는 데이터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는 일단 입력 데이터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음성 파일의 특성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에디터 중에서 뭐 아도비 오디션이라는 거는 전체 창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6,000,16비트 하고 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레이트이고요. 이게 16비트 그 코덱 그 퀀타이즈 기능하는 크기, 그다음에 모노폰 아니 모노 채널 그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kHz 이 세 가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골드 웨이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에 보시면 16비트, 16,000Hz, 그다음에 모노 채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틀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transcript.text라는 거에 인코딩을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울트라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그 인코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TF 같은 경우에는 UDOS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인코딩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에디터인 노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UCKR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입력하실 때 입력하는 그 데이터를 만드실 때는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처리가 그 준비하시는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전처리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그 준비한 음성 파일이 웨이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급하게 만들어가고 뭐 로깅을 아직 충실히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의 폴더에 가보시면 online.scp 그다음에 feature.scp 그다음에 speech-list-transcript-r.text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을 맞춘 뭐 그런 크기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포함이 된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영문자가 포함된 문장 이런 부분은 다 제외가 그러니까 그 여기 그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까 그 전처리 과정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랜스크립트 정 텍스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문장은 아예 삭제가 돼서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준비를 하실 때 잘 그러니까 포함이 되지 않도록 잘 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제 정렬을 하려면은 이제 2점 얼라인을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output이라는 데이터에 aligned.te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출력 파일을 MLF를 대신 그 텍스트 그리드로 만들기 위해서 3번 post processing을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output에서 이제 텍스트 그리드 이게 그 각 문장마다 텍스트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MLF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체 과정은 네,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처리, 강제 정렬, 결과물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대충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여기.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 플라트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고 단어 전사열과 그 시간 경계, 그 다음에 음소 경계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일단 UCKR로 저희가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코드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UTF-8로 변환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잘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동으로 전사한 결과이고 불교에선 네, 여기에서는 공을 진리의 뜸으로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 이제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좀 비슷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사바뜨는 네. 그리고 이제 음성은 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대하셔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시면 사용을 그러니까 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인코딩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그리드가 있고요. 그리드를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하고 이게 초기 결과이고요. 이게 이제 한글이 깨져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iconv라는 이 툴을 도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명령어를 그러니까 파일이 UCKR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UTF-8로 변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부분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예. 그러면 그러면 목소리도 좀 크게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명령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그 홈페이지에 다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도구가 저희가 개발한 도구가 아니라서 지금 포함을 시키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뭐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설명하는 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료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라는 게 프롬이고요, UCKR.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 데이터입니다. 입력 파일의 인코딩이 UCKR이고 UTF-8로 변환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면 이렇게 언더바 U8로 이렇게 변환을 했고요. 변환을 하게 되면 한글 코드가 제대로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저희가 일단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일단 초기 모델을 프로토타입을 좀 개발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빠듯했고 이제 향후로는 음향 모델을 지금 현재 모노폰 단위의 GM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이폰 내지는 트라이폰 모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노폰 모델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이폰이나 트라이폰 모델과도 비교를 해서 좀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현상에 특히 그 스판테니우스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는 적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 불규칙적인 응용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발음열 생성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보완을 해서 강제 정렬은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서치 스페이스의 크기는 자유도는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음영상의 크기를 늘리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텍스트 그리드의 출력 시 이제 UTF-8로 변환을 하는 이 부분은 그 저 그러니까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기능적으로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그러니까 영어 버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발음열 생성 부분이 현재 그 같이 붙이는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만간 업그레이드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면은 일단.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을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음성은 그 일단 녹음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웨이브 아까 말씀드렸던 16 샘플링 레이트를 모두 맞춘. 예, 이거를 일단 녹음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피치 폴더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transcript.txt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에디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코딩, 기본적인 인코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단 파일 이름을 transcript.txt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모장으로 아마 사용을 하시면 이게 인코딩이 기본적으로 UCKR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를 했던 예, 스피치 데이터의 파일명을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띄고 여기서 이제 그 이 바라가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의 그 샘플링 레이트와 인코딩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하실 거는 프리 프로세싱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웨이브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점 프리 프로세싱 다시 웨이브 이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만들어졌다면은 그 데이터 폴더에서 아까 입력을 했던 transcript.txt 외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hcopy를 이용을 해서 피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다음 프로 2번 online.exe를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aligned.text 지금 확장자가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네, 텍스트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점 포스트 프로세싱을 실행을 하시면은 예, 아웃풋 폴더에 아까 나오지 않았던 텍스트 그리드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앞으로 추가할 그 iconv 그러니까 인코딩 변환 문제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 텍스트 그리드의 인코딩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파일을 만들면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텍스트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아까 그 한글 코드가 이제 EUCKR에서 UTF-8로 이렇게 할 때보면 네. 저도 그 웹페이지 운영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이콘 버전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인문학 쪽에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네. 나중에 그 이렇게 보면 세 번째 포스트 프로세싱 그 과정에서 아예 저 이거 파일을 심어가지고 그 폴더 안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파일 레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패치 파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일단 그 부분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공개해 놓은 거를 다시 제가 공개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 그러니까 그 카피라이트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면 각자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를 대신에 이제 그 명령어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실행하실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일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만들어지면 수백 개가 될 건데 예, 예. 이렇게 그걸 나이 하나씩 만들면서 숫자 바꾸는 네, 것들 아, 네, 네. 인문학 쪽에는 좀 힘들거든요. 네, 네. 공학 쪽에는 그냥 그 리스트 받아가지고 바로 자동으로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네네. 네네. 네. 아이디로 하던지 한글로 그냥 문자 표기를 하던 그런 방법 없나요? 아 예. 그 네.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음소 기호를 그러니까 음소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 기호로 저희가 표기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데요. 그게 일단은 그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커스텀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소로 이렇게 매핑을 해라. 그러니까 음소 셋의 종류를 늘려라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대치시켜라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제 한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저 혹시 그 HMM 모델을 그냥 공개하시면 안 되나요? HMM 모델이요. 아, 그게 일단 현재는 그, 그러니까 모노폰 모델을 그 따로 떼어서 그게 쓰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완전히 무기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방금 그 레이블링 했을 때 어덜 단위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자유
여러 개 어절이 포함이 돼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뭉친 덩어리로 다시 쪼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어절 단위 표시, 그 다음에 어절을 구성하는 음소 단위로 이제 표시, 그렇게만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이제 그 묶거나 이제 뭐 분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음소 단위에서 더 세부적인 정보로 나누는 거는 네네.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히드 마커프 모델, 음향 모델을 따로 떼가지고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도록 공개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개발한 음성인식기를 그냥 다 공개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레이블링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없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목적으로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파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치 파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은 이제 그 이렇게 개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